I could even swim and swim to get at you. I don't care if I can drown and drown till I find you. So if you're floating on the... 안녕하세요, 우리 의자들 정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요청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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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주셨던 대망의 립 추천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토록 왜 미루고 미뤘냐면은 색깔별로 모으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온 컬러는 약간 쿨톤 로즈 베이스 컬러거든요? 쿨톤인데 취향은 웜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립들 중에서 예쁜 것들만 가지고 왔고요. 제가 또 립을 보는 눈은 까다롭지 않습니까? 저를 믿고 한번 발색을 봐주셔도 좋습니다. 딱 베이스로만 쓸 수 있는 컬러는 별로 안 좋아해요. 뭐랄까 베이스 컬러지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쁠 만큼의 채도와 깊이를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좋아하거든요. 가장 먼저 요겁니다. 요거예요.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요거는 누드 크림이라는 컬러고요.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진하게 올라오는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컬러는 톡톡톡톡 이렇게 톡톡톡톡 올려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입술에 톡톡톡톡 두드려 바르면 수채화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살짝 웜톤의 느낌이 있는 베이지 핑크 색깔이에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색깔이 되게 연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입술 외곽에 오버립을 할 때 이거를 자주 써요. 입술 외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가 되거든요. 원래 본인의 입술에서 살짝 조금 더 물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예쁜 제품이에요. 살짝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거든요. 안쪽에 진하게 발라보면 이렇게 뭉치고 약간 뜨는 느낌이에요. 차라리 조금 시스루처럼 잘 펴서 발라주는 게 예쁜 립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입술에 올릴 때랑. 이 제품은 바르고 나면은 살짝 입술이 화해요. 쿨링감이 있단 말이죠. 살짝 플럼피 효과가 들어가 있어서 입술이 뭔가 시원해지고 느낌이 좀 새로운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헤라의 스파이시 누드 크림을 발랐습니다. 이거는 되게 얇게 발리고 착색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 다음은 짜잔! 요겁니다. 요거는 레어카인드의 오버스머지 립 틴트. 제가 레어카인드 립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작년에 연말 립 결산에서도 레어카인드만 몇 개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 틴트고 16호 휘그 섀도우라는 컬러예요. 이 컬러 진짜 예쁩니다. 각오를 하고 보시고요. 오버스머지라는 이름에 맞게 몽글하면서 퍼지듯이 발리는 벨벳 매트 틴트예요. 손등에 발라보면은 톤 다운된 로즈 베이스? 색감이 되게 예쁩니다. 요거는 진짜 발라보셔야 하는데 요런 색감이 은근히 예쁜데 흔하지 않아요. 요런 느낌이고요. 연하게 발라볼게요. 입술 안쪽에 이렇게. 되게 예쁘죠? 이게 뭐랄까 확실히 쿨톤에 딱 맞는 립이긴 해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딱 발라도 너무너무 예뻐요. 예쁘죠? 연한데 단독으로 쓰기도 좋고 하나만 발라도 막 얼굴에 딱 붙는 컬러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좀 진하게 발라볼까요? 이렇게 슥슥 발라요. 발라주고 밀면서 이렇게 오버립을 하는 편이에요. 자연스럽게 오버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한번 슥슥 발라주고 이 제형 자체가 되게 스머징이 잘 되는 제형이에요. 부드럽게 잘 퍼지는 제형이어가지고 입술에 올렸을 때도 똑같아요. 이런 점점점점 그라데이션 느낌을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컬러고요. 이렇게 해주고 안쪽에 좀 더 진하게 발라줍니다. 휘그 섀도우라는 컬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스 컬러지만 단독으로 발라도 얼굴에 착 달라붙을 수 있는 컬러죠. 이런 컬러들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거는 진짜 사세요. 알겠죠? 이 컬러예요. 삐아 제품이고요. 삐아의 다큐의 정석이라는 컬러예요. 이거는 이거 보이는 색깔 딱 그 색깔이에요. 약간 자주 색깔? 이런 컬러는 잘 써지진 않잖아요, 솔직히. 딥한 촉에 속하는 그리고 조금 더 웜톤의 끼가 있는 되게 색깔이 오묘하죠. 근데 이게 손등에는 이렇게 발색이 되는데 입술에 올렸을 때는 색깔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연하게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를 바르고 잘 펴줘야 돼요. 잘 피면 필수록 색감이 확 살아나는 제품이에요.
약간 앞에 보여드렸던 립보다는 조금 딥한 느낌이 있죠? 연하게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이제 로드샵이나 좀 저렴이들에서는 보기가 힘든 그런 색감인 것 같아요. 백화점 라인의 그런 색조들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색깔을 추천을 드리고, 손이 막 자주 가지는 않은 컬러인데 이런 컬러 하나 있으면은 조금 다양한 메이크업을 시도를 하거나 독특한 립 베이스를 바르고 싶을 때 쓰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입술에 발라보면은 이런 느낌은 나지는 않고 더 연한 베이스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를 진하게 발라볼까요? 확실히 느낌이 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한번 톡톡톡 두드려주고 한번 음파 해주시면은 반지르르한 촉촉함을 잡아주면서 더 밀착은 잘 되고 이런 완전 매트한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조금 딥한 쿨톤 베이스 좋아하시면은 이거 추천을 드릴게요. 흔하지 않은 컬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를 소개해드릴게요. 삐아의 퍼지. 요거 제가 진짜 거의 매일매일 써요. 이거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이것도 제가 좀 심하게 추천을 드리는 컬러기도 해요. 에스쁘아 퍼지라는 컬러인데 이게 이름 자체가 쉬폰 매트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이름이랑 걸맞게 되게 연하게 쉬폰처럼 사르르르르한 발색인데 그냥 예뻐요. 이거는 그냥 뭐 예뻐서 두루두루 잘 쓰이고, 아까 앞에 삐아는 손등에 발랐어요. 더 예쁜 컬러인데 요거는 입술에 바르면 더 예뻐요. 요런 컬러? 너무 예쁘죠? 얼굴에 딱 착붙하는 요런 컬러 너무 예쁘죠? 이런 스틱 타입들은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발라주는 게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죠? 발색이 진하게 되지 않는 쉬폰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두드렸을 때 훨씬 예쁜 그런 질감 처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입술 외곽을 톡톡톡톡 두드려줘요. 뭔가 두루두루 정말 정말 잘 써지는 컬러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한 번 더 진하게. 이거 진짜 예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연한 립들 중에서 입술에 둥둥둥둥 뜨는 베이스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연하게 발랐을 때가 더 예쁘죠? 추천드립니다. 에스쁘아 퍼지 컬러예요.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에이 평소에 너무너무 자주 쓰시는 거를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16 브랜드에 너무 예뻐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좀 흔하지 않은 컬러를 좋아해서 이거는 제일 진한 컬러인데요. 말린 장미 컬러긴 한데 좀 딥해가지고 포인트 컬러로 바르기 아주아주 좋은 색이에요. 되게 예쁘죠? 웜톤 느낌이 살짝 있는 말린 장미여가지고 핑크가 안 어울리시는 분들도 도전을 하셔도 실패가 없으실 컬러기 때문에 입술에 한번 발라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보다는 확실히 조금 진해졌죠? 딥한 말린 장미 초코 같아요. 확실히 좀 색깔이 딥하다 보니까 단독으로 발랐을 때 제일 얼굴에서 착 달라붙는 느낌을 줄 수 있고,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거는 제가 앞에 보여드린 컬러들이랑 믹스를 하면 더 예쁘고요. 이거를 좀 진하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진하게 바를 때 써야 돼요. 이런 컬러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쁘아 퍼지 컬러를 이렇게 진한 베이스를 바르고 나서 이 외곽 부분에 이렇게 두드리듯이 해주면은 여기보다 여기가 더 조화롭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입술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입술에 바른 것보다 보통 립들은 다 손등이 더 진하게 발색이 되기 때문에 쇼핑을 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손등 발색을 다 믿고 사지는 않아요, 요새는. 마지막 컬러입니다. 부르주아 벨벳 립이고요. 펜슬 타입이에요. 저는 약간 매트 립이나 펜슬 타입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손등에 발라보면은 맑은 로즈 색깔? 이렇게 손등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뭐 그냥 흔한 컬러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입술에 바르면은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어때요? 손등보다 입술에 올렸을 때 잘 어우러지는 색감이거든요? 매트한 립 타입이어서 밀착력은 좋은데 각질 부각은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 색깔 진짜 예쁘죠? 이 부르주아 립을 이제 연하게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청순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맑은 로즈예요. 근데 이런 맑은 로즈가 은근히 발랐을 때 입술에 붕 뜨거나 그런 컬러들이 많아가지고 이 컬러가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다음에 좀 진하게 발라볼게요. 이렇게
플립으로 바르고 그라데이션 하거나 안쪽에만 바르는 게 훨씬 예쁜 컬러예요. 이거는 브루주아 립 컬러입니다. 저는 이 컬러 안쪽에다가 이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위에다가 이게 위에 바르면 더 예뻐요. 그쵸? 약간 딥해지면서 색깔이 진짜 예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진짜 예쁘죠? 네, 이렇게 해주면은 오늘 저의 첫립 추천 영상이 끝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네요.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저랑 같은 취향이신 분들이 좋아하실 생각하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벌써 설레는데요? 제가 이렇게 예쁜 립들, 제가 좋아하는 저의 취향을 담은 립들을 이렇게 색깔별로 모아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도 소중한 시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많이 더더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안녕!